언니는 이번 대구 남친이랑 결혼하고 혼인신고 계획 있어요? 모르겠어, 사실. 결혼이라는 건 내가 평생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야. 진짜. 이게 결혼,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나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싫지 않아. 싫진 않은데, 내가 살면서 나는 평생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, 여러분. 그렇잖아. 어릴 때부터 수술까지 다 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꿈 같은 일이었고, 그러고 나서 뭐 결혼을 한다?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. 상대 부모님께는 트진이라고 얘기하실 건가요? 저 이미 얘기했는데.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 트젠인 거 알아요. 만나기도 했어. 만나서 대화도 되게 오래 했고, 상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네 쪽 가족 다 알아요. 저 트젠이라는 거. 이거를 거짓말하고 결혼할 순 없잖아. 남자친구의 이제 가족의 뭐 지인들, 뭐 친척들한테까지 내가 트젠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, 굳이. 근데 직계 가족들은 알아야지. 뭐 남자친구의 뭐 남매라든가, 뭐 부모님이라든가, 조카라든가들은 알아야지. 그거는. 남자친구 고향 가서 어머님도 뵙고 왔어. 어머님 뵈러 갔는데, 되게 머리가 하얘지더라. 난 누군가, 여긴 어딘가, 내 시엄마가 될 수도 있는 분이잖아. 근데 이제 거듭 말하지만, 저는 평생을 결혼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어. 그러니까 상상조차 못했어요, 나는.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야.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어머님이 말씀하시고, 나는 이렇게 그냥 얘기 듣고 있고, 이렇게 뭐 하고. 솔직히 그때 우리 엄마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. 우리 엄마 생각만. 엄마 생각만 계속 나는 거야. 엄마. 엄마. 엄마도 이랬어? 엄마도 우리 할머니 처음 만날 때 이랬어? 엄마. 엄마, 엄마 보고 싶다. 그랬어. 긴장도 긴장도 이런 긴장이 없지. 그리고 이제 보러 갈 때도 엄마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. 너 속눈썹 연장한 거 떼고 가라. 엄마가.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 기껏 연장을 했는데 이걸 왜 떼?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야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 속눈썹 너무 연장해놓고 그런 거 화려해 보이고 너무 안 좋다. 떼고 가라. 수수하게 하고 가라. 그러고 나보고 너그 네일도 지우고 가면 안 되냐? 그래서 내가 왜 엄마 나 네일 아트 좋은데?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계속 그리고 계속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나뭐 입고 가야 돼?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? 엄마 나 가서 뭐라고 해야 돼? 진짜 그러고 다 뵙고 나서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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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머님 뵙고 나왔어. 그러면 우리 엄마가 엄마가 자기 이제 우리 친할머니 처음 봤을 때 얘기도 해주고 뭐 그랬어.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좋게 보신 것 같더라고. 이제 남자친구 쪽 가족도 트랜스젠더를 실제로 본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. 막말로 여러분들도 어지간하면은 실제로 트랜스젠더를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걸? 근데 이제 내 남자친구 해주는 말이 나 가고 나서 어머님이 그랬대. 아이구야, 그냥 보니 그냥 천상 여잔데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? 아유 고생 많았겠다 이랬대 어머님이. 또 내가 조신하게 했겠죠? 내 승질대로 그냥 이렇게 막 목에 힘 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목젖 드러내고 안 이러고 딱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했겠지 내가 또? 어? 남자친구 보고도 예를 들면은 가자 안 그러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았겠니? 남자친구 보고 우리 담배 피러 가자 원래 이러는데 내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이제 담배 피우고 싶어 하는 거 보이면 어머님 저도 같이 바람 좀 쐬고 올게요. 그러고 따라가서 여보야 여기 아무도 안 오지? 안 온대. 어머님 나 담배 피는 거 모르시지? 모른대. 여보야 페브리즈 있어? 줘봐. 가글인 좀 줘봐 가글인. 가글인 없어? 아씨 물 없나? 물? 물 있어? 물. 아무도 안 봤지? 들어가자. 여보 먼저 걸어가. 막 이러면서 다 그런 거 아니야? 담배도 되게 빨리 폈어. 누가 지나가다 볼까 봐. 아니 뭐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담배 그래 피고는 가가지고는 또 앉아가지고
아닙니다. 네. 뭐 그랬어. 아무튼 엄마 생각나고 그냥 진짜 진짜 엄마 생각밖에 안 나더라. 엄마 생각밖에.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뭐 남자친구 부모님 뵀어. 나 그래 결혼을 지금 내가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. 근데 왜냐면 이거는 내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로 싫다 이런 게 아니야. 만약에 결혼으로 한다면 얘랑 할것 같아. 그리고 그쪽 부모님한테도 얘기가 다 됐고 뵙기도 했고. 근데 저는 결혼 생각을 평생 안 하고 살아가지고.